경동교회 성금요일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죽음, 십자가 모든 것을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순환곡의 시작과 끝에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모든 연주가 끝나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휘를 베어버리니 그의 이름은 말고라. 그때 예수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항상 가르쳤노라. 모든 유
교회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해 내게 묻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에게 물으라. 보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하길 잘못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 말 옳다면 왜 날 때리나?
데려가서 너희 멋대로 심판하여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요
마친 후에 다시 유대인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죄를 못 찾았노라. 유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놔주는 관례가 있으니 어떤가. 내가 저 유대인의 왕을 놔주는 것이 큰 소리로 그들 외치며 말하기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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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십자가 지시고 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이름은 베골이며 히브리 말로 앞으로 다른 두 사람도 못 박았고 예수께서는 가운데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거기서 있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를 많은 유대인이 읽었는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그 손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을 쓴 말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 헬라 말로 쓰여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세진다고 세진다고 남의 남의 세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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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목도처럼 자진대 Yeah.
담겨 있던 신포도주